도시 질병. 빠밤. 나에겐 병이 없었다고 한다. 내 덕분에 남부지부장 자리를 지켰으니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어? 알아. 그런 거래였지. 이번에는 무엇을 원하나? 너희 애들로 이 목록에 적은 것들을 처리해줘. 곧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하나같이 미친 의뢰들 뿐이군. 뭐 아가리입니다랑 셀마. 그래도 이런 일이라면 이과가 제격이지 않겠어? 맞아. 그렇지? 난 그렇지? 언제나 셀마를 배려하고 있다고. 이과가 제격이지. 문과는 이런 건 못하니까. 환아협회가 도시 질병으로 지정한 도서관도 목록에 있군. 도서관은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 건이거든. 롤랑? 응? 네 말대로면 앞으로 조직과 날개의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준비를 더 확실히 해야 한다는 거네? 여기서 겪은 일 중 세 번째로 놀랐던 일이야.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고. 롤랑이라고 불렀잖아. 네 이름이 롤랑이잖아. 아니, 그렇긴 한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름으로 부른 적 없잖아. 너에 대한 그치? 신뢰도가 올랐고 우호관계를 위해 아, 포터 써먹으니 정말 맛있군. 도의 출처가 어디더라. 에헤이, 야, 만포 다 나오네. 호호호. 그래도 친밀하게 부른다라. 옛날 가족 생각이 나네. 할머니는 예전에 사라졌다면서? 아, 난 아내가 있었거든. 여기서 또 다들 충격 먹었었지. 아, 룰락이 유부남이었 딸이. 나 같은 것도 결혼했다는 게 신기한 건 아니지? 인간의 비효율적인 결혼이라는 행위가 신기한 거지? 이야기해줘. 참고로 무겁기만 하고 시시한 이야기야. 별로 듣고 싶지 않을걸? 누군가의 새로운 이야기는 환영이니까. 자기 이야기는 제대로 안 해주면서 말이지. 내 이야기는 지긋지긋해서 도저히 내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 쳇바퀴같이 반복했던 지루한 1만 년의 그치, 이야기야. 그치, 자기 입으로 말 안 하고 도서관이랑 공명해서 보여주잖아. 같은 책을 100만 년 동안 본다면 너라도 마찬가지일걸? 입으로 말 안 하지. 지루한 책을 다섯 번만 읽어도 넥타이로 내 목을 졸랐겠지. 뭐, 난 미친 듯이 일만 했어. 딱히 할 것도 없더라고. 잘한 환경 때문인지 몰라도 해결사 일이 꽤 잘 맞았어. 정신없이 일로 시간을 보내다가 꽤 괜찮은 곳에 집도 구하고 흔히 말하는 영혼의 단짝이라는 사람도 만났지. 어찌나 기가 세던지. 그 사람의 등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집을 구했을 땐 느끼지 못한 보금자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 그 녀석 눈에 좀 띄어보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는지 몰라. 아, 너무 길게 말하고 있나? 됐어, 계속해. 그래도 일이 일인지라 말을 붙일 기회가 많았거든. 참고로 내 아내는 꽤 높은 등급의 해결사였어. 괜히 듬직하다고 한 게 아니야. 아무튼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난 그녀와 결혼을 했어. 간단하게 말했지만 정말 마음고생 심했다고. 서로 악착같이 벌어둔 돈은 있으니 피와 살점이 난무하는 해결사 일을 내려놓고 평온한 날을 보내기로 했지. 조금 진부한 표현이지만 그 뒤로는 정말 행복했어. 내 삶은 늘 혼자였는데 유일하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서로의 고민이라곤 점심에 어떤 음식을 먹고 저녁엔 어디로 산책을 하러 갈까, 아이에게는 어떤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을까 정도밖에 없었지. 그런데 어느 날 친구로부터 아니 뭔 또 남자 이게 잠시 멀리 떠나게 됐어. 아 웃기지 마요. 여기서부터 슬슬 느낌이 올 거야. 별로 큰 일도 아니었고 보수도 괜찮아서 다녀오겠다고 했지. 아내도 흔쾌히 허락해줬고. 아내는 파전을 정말 좋아했어. 아내는 파전을 정말 좋아했어. 내가 파견된 곳은 파전이 유명했는데 배웅해줄 때도 파전 생각에 친구인 게 보이더라니까. 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거금들여 유사의 현상보존 포장 상자까지 사서 따끈한 파전을 고이 들고 돌아왔지. 그런데 와보니 내가 살던 구역에 큰 사고가 발생했더라. 집은 무너진 지 오래고 아내와 뱃속의 아이는 이미 죽었어. 난 한동안 펑펑 울며 세상과 도시를 저주했지. 왜 내가 기껏 발버둥쳐서 얻은 행복은 이렇게 쉽게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냐고. 자, 이야기 끝. 이런 일은 도시에서 누구나 겪기 마련이야.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일 뿐. 넌 견딜 수 있었고? 내 나름대로 매듭 지으려는 중이지. 두 번째로 놀랐던 일은 뭐야? 어? 아, 여기 일이 생각보다 잘 맞았다는 것? 가장 놀랐던 일은 나중에 알려줄 거야.
전부 알려주면 재미없잖아. 어련하실까? 나머지 책 정리는 부탁해둘게. 후! 벗어! 너도 벗어! 그치? 하고 내가 알기로는 마침표가 여기였고 여기가 필립이고 여기가 머머리였지?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오늘도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신도분이 오신 것 같군요. 어떤 고민이 있어서 이곳에 오셨나요? 더 이상 이 도시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떤 점이 그리 힘드신가요? 모두 삭막해요. 제 인생도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8시까지 직장에 가고 똑같은 표정으로 같은 일만 반복해요. 엔젤라는 중증에선 발광 안 할 것 같은데? 일이 끝나면 10시가 넘는 경우가 허다하고 스토리상으로 엔젤라가 10번 발광하기에는 스토리를 어떻게 짜야 될지 감도 안 와.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벌리는 것 같아도 달마다 빠져나가서 보이지도 않아요. 출근길, 퇴근길 모두 같은 표정이에요. 우리는 왜 일하고 돈을 버는지 어째서 살아가는지 목적을 잃은 것만 같아요. 그냥 톱니바퀴예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그냥 톱니바퀴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도시에서 저란 부품이 없어져도 그새 새로운 톱니바퀴를 찾아 갈아끼겠죠. 전 뭐일까요? 저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 마음 이해한답니다. 도시 모두가 목적 없이 굴러다니는 톱니와도 같죠. 그래, 어차피 톱니였으니까 닌 내 톱니가 되도록 해. 그곳 한복판에 있으면 마모되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딱 일주일 만 23구 보내주면 좋아 죽을 것 같은데. 일주일이나 살아있을까요? 톱니바퀴가 그 전에 뒤질 것 같은데. 나쁜 것일까요? 네? 문제는 우리 스스로 톱니바퀴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 전에 뒤질 것 같은데. 저도 그랬답니다. 아버지를 잃고 방황하던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도 톱니와도 같은 삶을 살아오셨거든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아버지는 톱니였거든요. 같은 표정으로 톱니와도 같은 삶이 아니고 그리고 같은 곳에 갔다가 같은 시간에 돌아오고 아버지는 톱니에 대해 연구하시는 분이셨어요. 아 근데 그 뭐지? 하층은 네 번 정도는 그럴만하다 보는데 그 중층 상층까지 이제 엔젤라가 10번 폭주하는 거는 스토리 짜기 되게 어려울걸요? 바로 당신과 같은 되게 어려울 문제를 거야, 해결하기 위해서였답니다. 한 가지 물건만 보게 되면 그 물체를 담는 걸까요? 지금 도시 별 이전까지는 다 더빙 돼 있어요. 일을 할수록 아버지의 이마에는 마치 톱니의 이 같은 주름이 깊어졌고 그렇게 아버지는 끝까지 도시에 녹이 낀 톱니인 채 누군가에게 살해당해 중층에서 엔젤라가 폭주하면서도 뇌절 소리 안 들으려면 스토리를 진짜 잘 짜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안 그래도 벌써 세 번도 좀 에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진짜 스토리 힘들걸? 그러나 어렵지. 저는 생각했답니다. 우리는 사실 도시의 톱니인데 우리의 존재를 부정했기 때문에 실수로 밟을 밟은 폭주, 고통스러운 것 술을 먹다 아닐까. 걸린 폭주. 하지만 그런 삶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목적 없이 숨만 쉬며 하루하루 굴러갈 뿐인 톱니라니. 그거랍니다. 목적 없는 톱니인 것이 문제랍니다. 이제부터 목적이 생기도록 해. 목적이 있다는 것인가요? 예. 그럼요. 저마다 태어난 목적에 맞게 굴러가면 되는 거랍니다. 당신만이 될 수 있는 톱니바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톱니바퀴. 다만 어디서 어떻게 굴러가야 할지 몰라 슬퍼하는 톱니바퀴가 많을 뿐이랍니다.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을 보세요. 당신이 평소에 보았던 도시의 사람과 같은 표정인가? 아니요. 다들 행복해 보여요. 믿어보세요. 네. 전 이건 말고는. 자, 올라오세요. 당신에게 삶의 목적을 부여해 줄게요. 이 의자에 앉으면 될까요? 네, 편히 앉으세요. 당신이 어떤 톱니바퀴일지 알려주는 의자랍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죠? 아니요. 그럼요. 어머,
당신은 생각톱니셨어요. 생각톱니요? 생각톱니로 삶의 목적을 부여받는 분들은 굉장히 귀하답니다. 지금 저를 도와주고 있는 분들이죠. 참고로 저희 아버지도 생각톱니랍니다. 그럼 당신 머리 뒤에 있는 톱니바퀴가 아버지랍니다. 언제나 저에게 현명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죠. 무엇보다 고기 톱니 분들에게. 네, 잔향학단 가입하고 나서 엘린 전군에 따지 않았어요? 설마 제가 말 그대로 톱니가 되는 건가요? 예, 그럼요. 만족은 순간이요. 따라올 테니까. 만족은 순간이지. 여러분, 오늘 매우 귀하고 귀하신 생각 톱니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잠깐만. 이런 거지는 몰랐어요. 톱니가 굴러가듯 삶이 돌아간다. 저 사람이 톱니 교단의 교주. 이런저런 톱니들을 봤지만. 네, 거북맨맨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지금 행해지는 것이 그 의식인가 보군. 톱니를 뒤통수에 꽂으면 똑똑해진다고 했던가? 아주 별 지랄을 다해요. 자, 어디 보자. 시협회 유진 부장이 부탁했던 게 톱니 교단 신도 10명 사살 및 교주 무력화 후 확보. 시협회 이과의 유진 부장이 직접 우리 사무소에 일을 부탁하다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지. 바빠 뒤지거든 유진은. 언제까지 저 광경을 보고 있어야 하는 거야. 아, 지금 바로 쏴버리면 안 돼? 기다려. 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 톱니인가요. 이분은 특별히 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을 부여받은 톱니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게 될 거랍니다. 그래요, 처음은 힘들죠. 조금만 굴러보는 거예요. 네, 다른 분들과 천천히 한 바퀴씩. 저희 아버지께서 분명 친절히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죠? 행복해지죠? 저도 굉장히 기쁘네요. 신도 여러분, 오늘도 길 잃은 톱니 한 분이 행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두 팔 벌려 아버지께 감사를. 감사를! 네? 조심하라고요? 지금이야. 아야, 날려라! 무슨 일이죠? 이게 톱니들이... 톱니 분들이... 이러지 마세요.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저희를 내버려 두세요. 저희는 부여된 삶에 따라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저 교주란 녀석, 뭐 이리 맞추기가 힘들어. 본인의 의지로 피하고 있는 것 같지 않군. 마치 궤적을 예측하는 것 같아. 저 생각 톱니라는 게 미친 듯이 돌고 있어. 야,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총 궤적을 예측하냐. 미치겠네. 탄환 가격이 얼만데? 다마키, 톱니가 돌아가는 패턴만 읽으면 가능해. 어깨에 빗 맞았어. 내가 마무리한다. 로지 아틀리에의 탄환. 친구들, 없는 형편에 돈 많이 썼네. 아가리다! 푸른 잔향? 당신은... 아버지께서 줄곧 저에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당신인가요? 그런가 봐. 나 당신이 필요한데 나와 같이 가줄 수 있겠어? 그래. 아, 그 처음에 오프닝 때 씨 푸른 잔향에 아르갈리아 나오는 거 그 그때도 뭐지? 역해라고 생각한 사람 꽤 많지 않았나 얘? 네. 그럼요. 저란 톱니는 줄곧 당신을 기다린 걸요. 고마워. 안 돼. 우선 저 친구들부터. 플루토? 에일린을 돌봐주겠어? 도망쳐. 그때도 많이 낚였었잖아.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푸른 잔향이 왜 여기 있는 건데? 나도 몰라. 젠장. 적군을 보아하니 우리를 죽이려 들겠군. 이 일이 실패하면 돈을 벌기는커녕 탄환값으로 다 날린다고. 아까 봤잖아. 푸른 잔향이 탄환을 튕겨내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지금은 이대로 도망쳐서 목숨이라도 남겨야 해. 곧 입구야. 안녕 친구들. 대체 누가 이런 앙증맞은 의뢰를 한 걸까? 젠장! 왼쪽으로 뛰어! 안 돼! 아, 이렇게 느려서야 어디 써먹을 수나 있겠어? 어디선가 너희를... 아니, 경미 누나는 역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 경미 누나는 역해야! 총을 버려야 하나? 미쳤어? 이게 얼만데? 절대 못 버려. 언제까지고 숨어있을 수는 없어. 아,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지새끼가 의뢰해놓고 지금
지가 보내는 거네? 그러고 보니까? 어. 리웨이, 이거. 얘가 셀마한테서 셀마가 이과한테 의뢰하고 이과가 얘네한테 의뢰해서 저거 잡는다 하고. 아니 미친 진짜 뭐야? 미친 새끼네. 초대장? 이번에 하나에서 도시 질병으로 지정한 도서관인가 뭔가 하는 그거?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 보기 좋은걸? 추위를 피해 모여있는 귀여운 병아리들 같아. 푸른 자냥, 우리가 너의 일을 망쳤다면 사과한다. 여기서 본 것들, 있었던 일들 전부 잊을 테니 우리를 보내줄 수 있겠어? 뭐? 아 이거 셀마가 하청에 하청한 게 아닌가 그럼? 누가 이 일을 맡긴 건지 아르갈리아도 사실 출장 사서인 거임. 근데 아가는 맞아요. 어 아갈도 그 뭐야 그 도서관 되게 먹여 살리고 있잖아 지금. 10초 줄게. 구. 아 몰라 리웨이. 초대장 그걸로 어떻게든 해봐. 육. 누구 팬 있어? 서명해야 하는. 아 나한테 있어? 팬이라면 여기. 침착하게 하라고. 4. 미친 새끼. 빨리 다들 서명해. 3. 자 이제부터가 이거 그냥 시작이겠지? 일부러 하청한 거일 수도 있다고 본다는. 그럼요. 르르르르르. 푸른 잔향. 붉은 안개와 비슷한 이름이야. 맞아. 둘 다 하나 협회로부터 색을 부여받은 해결사야. 1급 해결사. 그 이상이지. 그렇게 대단한 해결사가 벌써 나타났다니 신기하네. 해결사 중에서 오늘 마침표만 조금 파밍하고 끝내자. 그 중에서도 푸른 잔향은 특출난 또라이야. 자 마침표를 얻었냐 안 얻었냐가 이제 마트에는 갔어도 실력은 확실하거든. 그 파밍의 큰 축을 담당하거든. 총알도 다 막아내고. 그래서 다들 웬만하면 총을 안 쓰지. 한 따까리 하는 놈들한테 총을 쓰기에는 한계가 있거든. 확실히 지금까지 방문한 손님들 대부분은 총기류를 사용하지 않았어. 왜 사용하지 않는 거야? 비싸거든. 정말 비싸. 그래서 비효율적이고 총도 총대로 비싸지만 저 불쌍한 녀석들 말대로 탄환 가격이 장난 아니야. 탄환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꽤 드나 보네. 물론 그것도 있지. 하지만 제일 말도 안 되는 건 머리에서 총기류에 책정한 세금이야. 총의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하나 있다고 보통 탄창 그 뭐야 파이상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비슷해. 도시별 이상 등급? 그 뭐 사람들이 추측하기로 도시 제였나? 어 뭐 그렇게 하나 추측이 되는 등급이 하나 있다고 나는데 사무소 단위로 쓸 아직은 안 나왔죠? 구비해 두는 것보다 사무소 전원에게 강화 시술을 해주는 게 더 싸게 먹힐 걸. 성능에 따른 효율로 보자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자연스럽게 총과 탄환을 제작하는 공방도 찾아보기 힘들고 심지어 취득하기 까다롭다고 소문난 총기류 제작 면허를 받은 공방에서만 만들 수 있으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내 짐작이지만 쉽게 죽일 수 없도록 하는 것 같아. 무엇을? 사람을. 그런 배려가 있을 줄이야. 아 당연히 머리와 이 도시가 사람의 생명을 중요시한다는 건 아니야. 사람이 사람을 시시하게 죽여선 안 된다는 철학? 뭐 그런 것 같아. 웃기네. 총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얼마든지 시시할 수 있는데. 뭐 그렇지. 아, 여기까지 오지는 않네.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 보기 좋게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군. 푸른 잔향은 모든 걸 아는 것 같았어. 당장 목숨이라도 부지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스테판, 너무 긴장하지 마. 예, 우린 천천히 책이 되면 되는 거야. 어떻게 긴장을 안 하냐고. 기껏 도망쳐 온 것이 생판 모르는 도서관인데 우리 탄환도 얼마 남지 않은 거 알지? 여기서 죽든 아까 푸른 잔향한테 죽든 마찬가지야. 그럼 당연히 좀 더 나중에 죽는 걸 선택해야지. 어차피 인간은 언젠가 다 죽는데 그냥 지금 죽자는 거랑 뭐가 달라? 그건 또 맞는 말이네. 난 처음에 역행인 줄 알았어. 걱정 마. 내가 잘 해볼게. 그 뭐지? 쥐의 렌이었나? 걔랑 좀 비슷해가지고 나 환영합니다, 손님. 역행인 줄 알았어, 얘. 안녕하세요. 곧 죽어서 당신의 책이 될 예정인 스테판입니다. 이 손님은 기운이 없으시네요. 책이 될지 책을 얻으실지는 손님에게 달려있답니다. 예예. 힘찬 응원 고맙습니다. 너 때문에 분위기 다 처지게 생겼잖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급하게 도망쳐 온 것이라서요. 저희는 볼 일만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이해합니다.
다양한 손님들이 각자의 사정을 안고 오는 곳이니까요. 더 무례하신 분들도 계셨으니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푸른 잔향이나 이 녀석이나 둘 다 싸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차라리 아까 깔끔하게 푸른 잔향에게 죽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어. 그런 말 하지 마. 여기서 칙대하지. 조잘 앵무새 새끼도 아니고 얼른 들어가나 해. 안 돼. 성질 급하기는.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게. 스테판 졸라 징징대네. 요건 감사합니다. 아이씨 근데 이게 잡을 수 있나 모르겠네. 못 잡아도 일단 타마키는 잡아야 돼. 야 취향이라서 한 방에 골로 갈 수도 있겠는데 이거? 오씨 다행이다. 피하고 피하고 때리고 때리고 앙 앙 보자. 그러면 먼저 간다 쓰고. 아 왜 저 새끼만 노래 자꾸. 이걸! 오씨! 야 얘네 씨 힘든데? 역시? 아 1, 2, 6은 또 누구 숫자야? 지금 이웃트러짐이지 지금? 다행이다. 제발 죽지만 마, 죽지만 마, 죽지만 마. 에이! 이건 맞고.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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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이 젠장할. 일단은 흐트러짐 쪽으로 가고.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방어 다이스가 버버튀기. 19. 피하고 피하고 오케이. 하야 안돼. 보자. 아니 아니 이건 좀 선넘지 않았니? 책을 한 권이라도 얻어가야 될 텐데 이거. 5에 2. 아이씨 얘도 원거리였구나 지금. 아, 한 권도 못 얻었네. 아이고 씨. 스마이 남부 뒤틀림. 아 더럽다 진짜. 아 뒤틀림 씨. 아이 미친놈들 진짜 씨. 어렵다 진짜. 피하고 그치? 나 하나씩 잘라.
주의겠지, 그치? 네, 하나님 안녕하세요. 예, 처음부터 간만인데, 아, 좀 마침표. 예전에 거기 먼저 있었지. 사용제를 먼저 했었지 예전에는. 아 근데 어차피 그 눈치 있으면은, 눈치라기보다는 좀 센스 있으면은 막히면은 막힌 구간부터 이전 부분을 파밍하겠죠. 그게 맞지. 하 이거 월터 파밍 좀 해가야 되나? 올가 파밍이 중요한가? 올가 가장 베스트긴 하다. 올가나 경미. 최소한 올가 경기 중에 하나는 들고 가야 될 거고, 다이스 두 개는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둘 다 있으면 베스트지. 근데 옛날에도 안 나, 재수 없어가지고 안 나오면 진짜 더럽게 안 나오긴 했어요. 안 나올 땐 겁나 안 나오긴 했어, 옛날에도. 피하고. 월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고기파이에서 어디까지 간 거죠? 지금 마침표 갔다가 털려가지고 좀 뒤쪽 파밍 중이에요. 홍 감사합니다. 피하고. 이제 경미나 올가같이 좀 단타가 좀 공격이 좀 센 애들이 필요해. 이제 뒤틀림책은 다시 얻었고요. 잠깐만, 초대장 이제 다시 이거. 아 진짜 젠장. 아 그래, 표상이나 껴주고 가자. 이거 표상 끼고. 그렇지? 저게 무조건 여기 3에서 나왔던가? 한 놈 다 올까? 그치? 그니까 아오. 월터 얻을 수 있으면은 얻어놓는 게 좋고, 월터는 있으면 좋고 아님 말고고.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경미나 올가. 자 걔네 둘 중 하나만 얻으면 돼요 진짜. 오케이. 힘 왜 올랐지? 아 킬 그거구나. 마스? 아 근데 그 뭐지? 그 강한 공격을, 공격 강한 애들을 원하는 거라서요. 경미나 올가 쪽이 나요.
이 새끼부터 죽이고지. 오케이. 지금 육과책 2가 필요했어. 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놈 잡고 그냥 순서대로 잡아요. 순서대로 해. 아니 젠장 씨. 11 미쳤어? 어? 아, 이 이미 나왔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월터책이 경미 쪽에 필요했을 거고, 내가 알기로는. 일단은 불바다 하나 치고, 얘가 속도가 오니까 역습 치면은 되겠지? 얘 잡고, 해피를 못하고. 마침표를 갈 수 있는 상황은 만들었나? 오케이, 둘 다 나왔죠. 둘 다 나왔고, 그러면 이게 필요했지. 나머지 태우자. 산책도 채우고. 아, 월터 하나 나왔다. 좋아요. 그러면은 빼고. 오케이. 보자. 즈바이 호흡 잭 비상식량. 그리고 나오키 킬. 그치? 이 정도 붙이고. 어차피 한층만 써야 되잖아. 아니 나 먼저 간다 냅두자. 그치? 버티기 없네. 불빠따. 튀어는 다 불빠따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일단 이 정도면은 될 것 같네요. 잠깐만, 잠시만요. 그 전에 지금 마침표를 가기 위해서 올가 책이나 쟤네들 책은 필요 없잖아. 다 태워. 나오나요? 에이, 나올 리가 없지. 응. 일단 올가 얻고 가자. 아, 좋아. 아, 참 생각해보니까 이씨, 잠시만. 킹간도 얻어가야 되잖아 이거.
피하고 피하. 으악! 젠장. 피하고 피. 아씨. 아유 좀 피하면 너. 어? 그냥 좀 피해주면 안 됩니까? 응? 일단 얘를 컷해야 되고. 전투 준비. 역습. 먼저 간다 수호자. 피하고 피하고 못 피하고.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피하고 피하고. 진짜 간신히 피한다 진짜. 오케이. 다음 예컷 해야지. 요거 하고 이거 버티고요. 아이 방대 달달하구연. 13거에요. 야 확실히 월터 나오니까 되게 무난해졌어 대기. 투다이스가 필요해 확실히. 해주고.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다음 까면 돼. 아 올가 올가 얻어야 돼. 올가 얻어야 돼 지금. 올가 얻어야 돼. 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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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진짜 천장 찍게 생겼네 진짜. 하. 내 천장 찍을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볼 때는. 아니 무조건 간지 아니었어요. 그 옛날에 진짜 그지 같을 때는 막 그 몇십 번 돌아도 안 나올 때도 있었어 옛날에도. 되게 운이 좋아서 그래요. 그 뭐지? 내가 뭔 책이었지? 그 하나 저거 금색 얻는다고 되게 고생하고 있었는데. 마스요 마스 없어요. 마스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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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나 세게 패고 그치? 피하고 써요. 오케이. 맞고. 재밌어요. 그 파밍만 좀 하... 파밍이 문제지. 파밍 빼면은 재밌어. 그냥 연속 공격 쓰자. 아니 연속 공격 요따 써야지 저거 하지 그치? 오케이. 피하고 피하고. 지 혼자 쓰러져? 어? 저리 가! 제발 올가 책 좀 주세요. 지바이 명예대원 머리였지. 머리 장식 방어 이력 플러스 1. 이 뭐 이거는 솔직히 노슬 모두 집어넣긴 해야지 그치? 그치? 하고 제발 올가 천장 찍겠네 이러다가.
올가! 씨부레 진짜. 아니 이거는 전장 시스템이 무조건 전장을 찍어야 되는 거잖아. 아 근데 레인미카 필요하긴 해. 응 필요하긴 한데 좀 나중에 나오면 안 되겠니? 아 진짜 그거 참 그거 참 짜증나구만. 응?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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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체력 달달하구만. 응? 제 대충 붙여놓고 그치? 이번에는 역습에 킹 아이 잠깐만 이 수호자 치고 아니다 수호자를 요따 치고 그치? 역습 치고 전투 준비 치고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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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 좀 높았지 지금. 피야. 키야. 거지 같은 놈. 어우. 먼저 간다. 대충 후방 공격하고 오지. 흩으면 안 하면 돼. 흩으면 안 되면 돼. 응. 아 근데 당연히 옛날 카드는 좀 칙칙해야죠. 어. 최근에 나온 카드들이 더 칙칙하면 그게 더 문제지. 나왔다 하나 나왔다 아 제발 제발 올가 제발 좀 올가 제발 좀 올가 이씨 언제까지 파비가 오 이걸 몇 바퀴를 돌아야 되는 건데 이거 예! 아 이제 돌아보겠네 진짜 아니 천장 다 찍은 것 같은데 이미 못 피하고 아이 진짜 이씨 거지 같은 게임 진짜 아우 아니 나와야지 즐기지 나와야지 즐기지 아이 젠장아 어.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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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아 12 좋아요 낭낭하네 못 잡는 거 아니지 그치 잡았지 도망 공격 잠깐 문즈 간다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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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체력 달달하게 올라가죠 그래도 와 이 양물 무시해요. 어. 얘부터 잡아야 돼 우리.
네, 이 패치가 파밍 줄이겠다고 한 패치인데 정작 파밍 난이도는 올라가 버렸죠. 깡! 깡! 야, 88 뛰운! 진짜! 어, 양심 있습니까? 피하고, 피하고, 피하고. 역습은 양심 없어도 돼, 내 카드거든. 보자. 아니, 너무 까지 마요. 어, 그래도 지금. 꽤 고치고 있긴 하니까. 어. 오케이. 아씨, 올가 나오나 이제? 일단 올가가 나오면은 경미 파밍하러 가고. 야, 이거 진짜 천장 찍은 거 같은데 내. 아, 지금 내 감히 말하고 있어요. 이거 천장 찍었어 지금. 나 이건 지금 천장 찍었어 이거. 내 감은 그걸 말하고 있어. 깡! 깡! 야, 과판이 여기서 뜨네? 아. 아. 오케이. 피하고 피하 못 피할 수도 있고 그치? 천장이요? 예, 네, 천장이 있어요. 몸통을 다 천장에 매달아놨어요 지금. 어, 그렇게 말하는 게 맞지 솔직히 지금은. 전투 준비 역습 피하고 이 하고 괜찮아요. 어, 이 정도면은 괜찮아. 오케이. 아, 천장이 생긴 건 좋은데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천장을 쳐야지만 책을 준다라는 상황인 거죠. 어. 문제가 있다면 그거지.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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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때리고 다음 턴 그냥 냅두면. 아, 근데 미카라서 버리면서 버리면서 피해복하겠다. 아이, 미친 과판 이씨 이 실화입니까 이거? 못 피하고 으뜸 안 나가면 돼. 오이씨. 오케이. 좋아요. 내가 딱 보여줄게요. 지금 올가 천장이야. 올가 딱 하나 나왔네. 지금 보면은 올가가 드디어 아 참, 누구였지? 안 쓰는 거 책장 비우고 올가 장착하고. 좋았어, 우리 레인미카. 너희는 우리랑 함께야. 2단차기 피해량 같은 거 넣자.
그렇지. 아. 잠깐 하나 넣는 게 나을 거고. 도박수. 장렬. 경미 잡자. 벌써 참 좋아, 어? 야, 이게 안 죽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밥판, 잠깐, 역스, 잠깐, 오케이. 월광 얻어놓으면은 확실히 세지 이제. 오케이. 경미랑 함나도 될, 그, 저건 좀 그렇고. 저거에 함 넣는 건 그렇고, 전투 준비, 역습이 아니고, 이거는 버버티기로 버티고, 그리고 수호자 가자. 이 정도 싸게 먹었지. 경미 파밍이 아니니까, 경미는 최대한 마지막까지 놔둬요. 일반 초대장은 있어요. 야, 너 감정 먹지 마, 감정 먹지 마, 그치? 얘도 천장 찍으면 좀 슬픈데? 모피아! 이때 삽을 붙였는데 모피아네! 젠장할. 아이, 당연히 피할 줄 알고 던졌는데. 과판, 장렬, 역습, 흰깐. 피하고. 아, 좋아. 아, 잠깐만, 경미. 아, 저거 안 올리고 잡았지, 지금. 아, 이건 좀 아닌데? 아이, 불바땅. 아, 근데 지금 시즌이면 불바땅가 좀, 괜찮긴 하지. 경미 나왔나? 하, 안 나왔어. 경미가 안 나왔어. 그냥 아예 안 나왔다고. 이씨. 다 태워. 디노줄로도 나쁘진 않으니까 태우고. 이 정도 대기면은 마침표 잡을 수 있나? 트라이 한번 해볼까?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면.
잡을 수 있겠다 이거.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가자. 저 무시하자. 야! 무시했더니 풀댐 때려받고 앉아있네? 야, 뭐 우리 죄송합니다. 아이고, 두야. 보자. 옛날의 봉. 첫 턴 버텼으면 이제 어느 정도 할만하지, 그치? 보자. 얘는 전투 준비하고. 이건 좀 맞아도 버틸만해요. 그게 관통 견딤이라서. 아, 꽃이다. 거지 같은 것들. 아, 꽃이다. 아이, 잠깐만요. 타마키 감정. 딴 애들이라도 들고 와야지. 없어요. 예, 네. 반동 데미지는 없어요. 그건 효과 때문일걸요? 좋아, 이제 마침표. 뚜루루뚜뚜. 스테판이라는 친구는 결국 책이 되었군. 저 정도로 마지막까지 세상을 탓하다니 오히려 안쓰럽네. 세상을 탓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충분히 탓할 수 있지. 자신의 불행에 대한 책임을 세상에 떠넘기는 마음이 약해 보여서 안쓰럽다고 한 건 아니야. 나도 그 세상에 사는 게 안타까워서 그렇지. 애써 세상을 탓하지 않으려는 내가 안쓰러워서. 난 세상을 저주해. 나도 그래. 오케이.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나올 수 있냐? 어? 야, 얘 딱 하나 주네. 근거리구나. 그냥 어그로를 아니다. 야, 저걸 피하네. 어우 씨, 아파. 흩으면 안 되는데, 흩으면 안 돼. 사기 치는 거 보소.
야, 한정을 두 번. 어? 얘랑 내가 합을 줬었나? 아무거나 줘요. 아무거나 주고 얘는 발사. 젠장 피하고 못 피하고 그치? 아 죽어서 감정 오르는가? 아 타마키 감정 좀 올리고 잡을 걸 그랬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어? 아이 7급 책장이 거기서 왜 나와? 타마키 그러면은 잠시만 경미 더 잡자. 경미 더 잡아. 어우 너무 짜게 준다 진짜 확실히. 보자. 어 확실히 또 아랫 놈들 파밍하는데 총이 좋아. 응? 이거 빨리 총댁 만들고서 그냥 총댁으로 아래 싹 밀어버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무거나 붙여주고요. 별 상관없죠. 응. 하면 되잖아 그치? 아니 도박수가 용코스트에서 뭐하냐? 오케이. 아니 총이 확실히 좋아. 나중에 합보고 얘부터 잡자. 경미는 감정 3까지 올려가지고 최대한 저거 할게요. 속도 2 붙여야 되거든요. 오케이 못 피하고. 야 경미 저거 올랐네. 꼼도 안 돼 팰 거 아니야 이거. 오케이. 합이나 줘. 잠깐, 아 이게 3까지 오르지? 응. 오케이 됐어. 이러면 됐죠. 도박수, 무차별 사격, 역습, 킹깐.
야, 진짜 춤이 좋다. 경미채 하나만 나오면 돼요 지금. 응. 경미 주장 얻을 수 있겠지? 응, 안 나와. 아, 돌아버리겠네. 피하고, 응, 못 피하고, 괜찮아요. 하고 흐트 여기서 회복하고 근데 얘랑 합해주면은 다음 턴에 카드 또 쓰는데 괜찮겠다? 괜찮겠다 이 정도면 피하고? 아 좋아요 베스트지 이러면 그냥 아무거나 합 던져주고 일단 얘부터 패어 감정 잘 쌓인다. 어? 얘네가 3단계까지였나? 경미책 두 장. 자, 보자. 야, 하나 나오겠지, 이쯤 되면. 아, 싫다. 아, 개 싫다, 진짜. 개 싫다 진짜 말코트가 어그로 끌어주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지 잠깐 도박수 먼저 간다 버티기 대충해 얘네들은 씨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경미가 문제지
일단은 이번에는 경비가 무조건 나온다는 거잖아. 어,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피하고, 그치? 감정이 안 오르잖아, 이씨. 이걸 그냥 비겨버린다고? 오케이. 경미 2단계. 야, 둘이 싸우게 냅둬봐. 야, 이거 가지고 안 죽겠지? 응. 안 죽어. 그렇지. 자, 경미치 128%. 두 권 얻었으면 좋겠는데? 몇 권이야? 한 권. 안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왠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불안한 느낌 뭐지? 아유! 정신 나갈 것 같아. 아니,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 아, 대체 이게 누굴 위한 파밍이야? 아니, 누굴 위한 천장이야, 이건 대체? 그냥 꽂고 이렇게 할게요. 아, 그냥 얘를 죽였으면은 경력 올라갔나? 아니 뭐 어쨌든 상관없죠. 아무거나 주고 지금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아이씨, 저게 왜 저기부터 또? 아니 뭐 상관없지만. 응. 야, 저게 어떻게 잠깐에 붙냐? 오우씨, 센데?
피하고 피하고 피하고. 야, 어떻게 저렇게 씹을 잘 끼우냐. 나오겠지 이번에? 응. 여러분들 진짜 이번엔 나오겠죠? 진짜 나오겠지? 두 장이나 있는데? 에이 설마냐, 한 장은 나오겠지. 아 그치 드디어 드디어. 노잼이 아니고 거의 천장 찍었어요 지금. 오우씨. 마침표 사무소 책으로 얻어 드니까 책장 일단은 쫙 뽑아 갈게요. 얘 하고 잠깐 쓰고 역습에 킹깔. 얘는 감정 좀 쌓고 잡아도 되겠다 그럼. 오케이 좋아요. 이제 총 다 까서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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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마키. 아 얘가 타마키지. 스테판 리웨이. 이거지 이거지 네, SMJHGG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으세요. 이게 응? 이게 파밍덱이지. 완성했다. 좋아. 그래 초반에 이 정도 해줘야 되겠지. 아무나 짚고 법판 도박수 역습 버버튀기. 저 이제 마침표 사무소로 계속 찍어도 돼요. 이제 파밍 초승금을 할 수 있겠는데? 다 필요 없어. 그냥 피 눌러.
보자. 좋아, 책장 어슬슬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것. 이거지. 관통 피해가 누가 올려줬더라? 내 있는 것 중에 관통 피해 없나? 루루. 아이 뭐 일단은 어설프이라도 만들자. 어쨌든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 테스트나 한번 해볼까요? 아니 전투식이 이렇게 부족하네. 23. 아이 성능 죽이는구만. 아이 성능 확실하구만. 아이 좋아요. 아 성능 확실하구만. 좋아. 이걸로 어지간한 거 다 잡을 수 있을걸요? 파밍덱 완성이야 이제. 어지간한 거 그냥 다 이걸로 이 선에서 처리 가능할 거예요.